지워버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자막 있죠? 자막이 나오는데 자막 뒤에다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상에 자막을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자막 글씨 안에 그 영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두 개를 두 개를 한 번에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뗀 다음에 어크로스 트랙 두 번째 거. 타임으로 하면은 옆으로 쭉 나열되는 거야. 원래 같이. 근데 트랙으로 하면은 밑으로 나열되는 거야. 이네 개가요. 밑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어차피 지금 오디오는 안 들어갔어요. 오디오 다 지워버릴게요. 2번하고 4번은 지워버리고. 우리 오디오 하나 불러올게요. 우리 오디오. 왜 타임을 안 하시고? 네? 왜 타임을 안 하시고? 왜 밑으로 하신 거예요? 계속 타임을 안 지금 할 거니까요, 작업을. 하고. 아. 이유가 있겠죠. 그냥 했겠어요? 지금 이제 합성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무료 음원. 그래서. 3번에다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물론 두 번째 건안 보이겠죠? 첫 번째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위에다가 이제, 아이고. 자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막. 자막은 맨 위에 넣어야죠, 자막. 자, 자막 창 하나 불러와서. 우리 아까는 텍스트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거 프로타입 타이틀러로 해서 센터 자막으로 한번 불러와서 맨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덮어씌우는 거 아니에요. 맨 위에 해갖고 조그맣게 나오게 한 다음에 손 떼면은 저절로 창이 생긴다고 했죠. 이렇게 맨 위에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글씨도 좀 두꺼운 걸로 한번 써볼게요. 두꺼운 글씨로. 두꺼운 글씨로. 뭐 라이브 콘서트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막 좀 두꺼운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를 좀뭐 늘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늘리는데 지금 내가 하려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건 뭐 일반 자막이잖아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영상 있죠? 영상을 이 자막 흰색 있잖아요. 거기에 안에 그냥 채워 넣으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마스크예요. 자, 합성할 때 기본으로 쓰는 게요 트랙에서 하는 거예요. 트랙에 보면은 여기 알파 있어요. 이렇게 맨 앞에 컴포지팅 모드라고 써 있어요. 컴포지팅 모드. 이게 합성 모드예요. 합성 모드. 1번. 지금 자막이라고 밑에 걸 하려니까 위에 거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합성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 고르는 거예요. 커스텀도 있지만 애드, 서브 트랙, 멀티플라이, 기본이 소스 앞하고 이게 다 합성의 원칙이에요. 어떤 식으로 합성할 거냐 그거예요. 뭐 밝기를 강조할 거냐, 아니면 무슨 이 명암을 줄 거냐, 어둡게 할 거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합성은 뭐냐면 멀티플라이 가로치고 마스크라고 써 있죠? 마스크에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이 다 검게 없어지는 대신에 밑에 게 어떻게 됐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 영상은 나오는데 그 자막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막 꾸미기만. 지금 이 부분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밑에 영상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그럼 나는 첫 번째 거 영상은 라이브 콘서트에 마스크로 만들어줬지만 그 배경은 세 번째 거를 배경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거로 배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검은 곳에는 검은색이 아니라 세 번째 영상이 나와야 돼요, 원래. 근데 문제는 마스크를 한번 주면요, 그 밑에 트랙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범위를. 무슨 말이냐면은 전 지금
1번하고 2번하고만 마스크를 하는 거죠. 3번은 아니잖아요. 1번하고 2번하고만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만 묶어줘야 돼요. 묶어줘야 돼요. 묶어주는 게 뭐냐면 1번은 놔두고 2번을 1번한테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엄마, 2번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여기 세 번째 요거 맨 앞에 있는 S 밑에 거 보면은 Make Compositing Child라고 써 있죠. 내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1번의 자식이. 이걸 누르면은 클릭하면은 여기 들어가요. 그럼 앞에 트랙 보면은 1번이 크고 큰 1번 안에 2번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묶이긴 거예요, 쟤네들끼리. 그럼 마스크는 쟤네들끼리만 묶이기 때문에 3번은 그대로 살아나갔고 배경에 3번이 나왔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3번 역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난 라이브 콘서트의 위치를 저 오른쪽 상단에 하고 싶어 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트랙마다 트랙 모션이 있어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1번에는 1번 트랙 모션이 하나 있겠죠. 2번에는 2번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1번과 2번을 두 개를 묶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묶은 거대로 또 하나의 트랙 모션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번, 2번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내가 라이브 콘서트를 움직일 건데 글씨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뒤 영상까지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잘 봐야 돼요. 트랙 모션이 지금 1번에 있는 트랙 모션이 여기 있죠. 이게 1번 트랙 모션이에요. 이게 2번이고요. 1번 맨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페어런츠 모션이에요. 페어런츠 모션. 1번과 2번이 묶여있는 모션이기 때문에 요걸 움직이면은 이 마스크 되어 있는 파일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줄어들고 같이 커지고 이렇게 얘를 위쪽 올리는 거죠. 야 진짜 희한하네. 이게 나왔어. 제가 어저께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아이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수업을 못했어요. 이게 안 보여갖고. 아마 학생들은 나를 되게 바보로 봤을 거야. 왜냐면 안 되니까. 내가 말했지. 아 여기 있는 건데 안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 열받네 진짜. 지금은 또 되네요. 이상하네. 왜 그랬죠, 저게? 곡한을 이렇게 늘리고 줄이면 줄어들었을 때는 곡이 안 보이거든요. 어떤 게 안 보여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모 이거 네. 이거요? 아 이거를 늘려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그게 줄어들어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아직 15월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문으로 된 거 90페이지 있죠. 이것도 내가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없는 거야 도저히.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내일 가야 되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맞아.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기 있네. 근데 아, 이 길이가 문제였어. 하, 이럴 수가. 이걸로 움직이는 거야, 이걸로. 그러면 이게 마스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해결되면은 사실은 어저께 제가 그 디자인 학원에서 어떤 강의 하다가 갑자기 멘붕이 딱 왔냐면 안 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파일 있어요. 자 파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드린 파일 보시면 그래서 여기 휴대폰 틀 있죠? 휴대폰 틀하고 HDV31 이 두 개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두 개. 이거는 만약에 휴대폰 틀이 가운데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마스크로 뚫어주면 되는데 이건 PNG 파일이에요. 이미 처음부터 안에가 뚫려갖고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필요 없어요. 그 밑에 이제 이 영상을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영상을 여기 맞춰가지고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트랙 모션으로 줄여서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뭐 하고 싶냐면요, 쟤네들을 핸드폰을 좀 쥐인 다음에 쟤를 딱 세워서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영상하고 이미지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이는 거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사진 따로 이거 따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메이크 차일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영상 오디오를 지워버릴게요. 아, 오디오 안 줄게요. 두 번째 거에서 밑에 보면은 이 메이크잉 컴포지팅 차일드 있죠. 이걸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쟤를 줄일 때 1번 트랙 모션이나 2번이 아니고 페어런츠 모션으로 여기 가서 이걸로 클릭한 다음에 쟤를 줄이면 같이 줄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돌리면 같이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90도로 정확하게 안 되네요. 정확하게 안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요, 숫자를 넣어야죠. 숫자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90을 치는 거예요. 아, 벌써 왔네요. 마이너스 90 엔터 하면 정확히 되죠. 그리고 얘를 다시 좀 줄여서 옆에다 두는 거죠. 이렇게 어저께 이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못했어요. 이게 페어런스의 그 모습이 안 떠가지고 저도 당황해가지고 이거 왜 안 뜰까. 그래서 엄청 무시당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웃어요? 뭐 모르면서. 참나. 방금 왔으면서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성의 기본이에요. 이해 되시죠? 예. 네. 지금 시사가 왔으니까 지금 9시 55분이니까 5분만 더 할게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서. 안 돼요? 아, 지금 칼국수죠. 아,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죠. 재밌는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겠습니다. 또 밥도 중요하니까. 감사합니다.